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이번에 새로운 응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러 개를 넣을 거예요. 림프 인서트에서 아이템을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 많이 넣는데 보시면은 상품이 서로 반복되는 것들이 막 있어요. 그죠? 가격은 또 같은 것이고 가격이 이왕이면 좀 다르면 좋겠네. 자, 같은 상표인데 가격이 이런 가격이 있고 그죠? 또 이런 가격도 있고 또 이런 상품들이 가격이 또 제각기 다른 가격이 있을 수도 있죠.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 탑승자들이 끄는 비행기표의 가격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죠? 제각기 달라. 이렇게 여러 상품들을 다시 한번 인서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쭉 들어가겠죠? 자, 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이디도 있고 상품들도 있고 이렇게 되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요것들을 상품별로 각각의 이름별로 한번 그리고 오사카 베이징 상품이 몇 가지가 있는지 가격은 다르지만 몇 종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지를 발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Q에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자 뭐 틀렸네요. 신텍스 에러 비포 Q로 되어 있습니다. I 아이템 fragment count group by item name 인데 뭐 딱히 틀린 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디가 틀렸나요? 다시 봐도 틀린 데는 없어 보이는데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됐군요. 아, 이전에 뭐 남아있던 것과 서로 합쳐져 있었군요. 이전에 남아있던 요거 제가 입력을 안 했군요. 마지막 부분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리포 올 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샹하이 호치민이 두 개, 오사카 베이징이 다섯 개, 쭉쭉쭉쭉 이렇게 각 상품별로 이렇게 개수가 쭉 나열될 수가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요 프래그먼트 카운트. 요거는 지금 프래그먼트는 언제 쓴다고 했었나요? SQL 문장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액토에 끼워 넣을 때 그때 프래그먼트를 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경우 지금 카운트 펑션을 불러와서 쓴 겁니다. i.name, name을 카운트 시킨 거예요. 만약에 서로 중복되는 것을 중복되는 상품을 하나로 통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맵을 쓰면 되죠. 맵이 원래 이런 데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자, 중복되는 것 없이 서로 다른 상품별로 상품 각 상품별로 아이디가 이렇게 땅땅땅땅 지정돼서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에 어떤 코드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천천히 멈추고 지금 이 코드가 하려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보셨나요? 자, 먼저 인보이스 아이템에서 하나 1번입니다. 인보이스 아이템. 지금 우리가 인보이스 아이템을 구성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인보이스 아이템. 복사 안 됐네요.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 첫 번째 인보이스입니다. 첫 번째 인보이스는 이러한 항공권 두 장, 이러한 항공권 다섯 장. 자, 두 번째 인보이스를 구성하는 거는 이렇게 구성했어요. 인보이스 아이템 1번과 이걸 다시 얘를 합친 겁니다. 그죠? 또 마찬가지 우리 리스트 오퍼레이션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두 번째 합해서 세 개가 됐죠. 다음에 세 번째 아이템도 볼까요? 세 번째 아이템은 이런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 인보이스 아이템 넘버 2와 플러스 플러스에서 얘를 또 합친 거예요. 그죠? 너무 기나? 너무 긴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것이 세 번째입니다. 예, 퀀티티 2, 2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인보이스 아이템들을 합치고 빼고 하는 그냥 간단한 우리 리스트 오퍼레이션이에요. 어쨌거나 자, 인보이스 아이템이 구성됐습니다. 구성됐으면 크리에이트를 할 수가 있죠. 크리에이트 해서 이렇게 넣고 하나의 인보이스, 두 번째 인보이스도 구성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인보이스도 구성할 수 있는데 세 번째 것만 같이 볼까요? 자, 세 번째 거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인보이스도 있고 바이어가 왜 닐로 돼 있나요? 우리가 프리로드를 안 했군요.
바이어 프리로더를 해야겠습니다. 셀러도 프리로더하고 그럼 바이어와 셀러 같이 들어와줘야 되겠죠. 바이어와 셀러가 지금 닐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이디 있고 인보이스 아이템이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인보이스 아이템 들어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다음 에피소드를 진행하기 앞서서 과제를 하나 여러분한테 전해드릴게요. 어떤 과제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셀러와 바이어가 닐입니다. 요걸 닐이 아니게끔 뭔가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 코드 있는 내용 여기 있는 코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넣어보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토탈도 닐이잖아요. 요 토탈도 우리가 방금 이번 에피소드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배웠던 로직을 이용해서 요 토탈 값을 계산해서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코드를 수정을 해보십시오.